오랜만에 볼만한 기독 뮤지컬이 선을 보입니다.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낸 뮤지컬인데요.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뮤지컬 더 드리머 있는 자들을 김인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광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뮤지컬 더 드리머 있는 자들. 성경인물인 꿈꾸는 요셉에서 착안해 만든 작품으로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을 넘어 그 꿈을 전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기획했습니다. 꿈이라는 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지만 비기독교인한테도 공감대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냥 꿈을 꾸는 것보단 아 그렇다고 한다면 꿈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달해 준 사람을 이야기해보자. 처음에 이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엔 6명의 드리머들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대상과 메시지를 알려주면 삶에 지친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더 이상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자 드리머들은 직접 세상에 내려가고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또 드리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전하고 그분과의 연결 통로가 되는 무대 장치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면서 그분께 다가가는 것도 표현하기도 했고 직관적으로 이제 공연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을 열어준 드리머들 그리고 그 드리머들도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닫힌 문들 그리고 열린 문들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연출과 음향, 배우 등 모두 광림교회의 성극위원회 파워 크리스천 회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공연을 하는 배우들도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뮤지컬을 통해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해주지도 않는데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하는 그런 의문점을 품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이 소녀를 통해서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더 드리머 있는 자들은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BBC H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